좋아요, 구독!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데요. 앞서 공시 분석보다 기업 개요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요.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셀트리온의 주사업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 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종양 및 자가면역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매출 포지션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이 69% 넘게 차지하고 있고 케미컬 의약품이 31% 정도, 기타가 0.1%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실적 좀 볼까요? 최근 연간 실적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,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% 증가,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% 정도 증가했고요. 당기 순이익은 5,9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%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네, 어제 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형제들은 좀 버텨주고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. 어떤 공시가 나왔길래 셀트리온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글로벌 제약사입니다. 제넨테크가 개발한 항암제 아바스틴의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죠. 베그젤마의 품목 허가 승인을 좀 획득했다라고 좀 공시를 했는데요. 바로 어제였습니다.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을 통해서 베그젤마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.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공시했습니다. 우선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공시부터 보도록 하죠. 베그젤마의 국내 품목 허가 획득입니다. 품목명은요. 베바시주마,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파이프라인명이고요. 베그젤마는 품목명입니다. 대상 질환명은요. 전이성 직결 장암 등에 관련된 항암제입니다. 품목 허가 신청일은 지난해 9월 29일이었고요. 허가일은 바로 어제 9월 28일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최종 허가를 득하게 된 것입니다. 기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는 확보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국가에 대해서 글로벌 허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유럽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해서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글로벌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이 베그젤마의 시판 허가 이후에 판매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이어서 볼 텐데요.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베그젤마의 미국 식품의약국 최종 판매 허가 획득인데 내용은 아까 앞서 살펴본 국내와 좀 동일합니다. 항암제 관련된 이 시밀러 제품을 미국에서도 승인 허가 되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지난해 9월 30일 신청해서 9월 27일 최종 품목 허가가 승인됐습니다. 향후 계획은요, 미국 내 판매는 셀트리온의 제품의 해외 마케팅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역시 관련된 부분 유럽과 영국, 일본 등으로부터 좀 최근에 시판 허가를 좀 득하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 4분기부터 좀 본격적인 베그젤마의 어떤 판매가 좀 가시화됐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세한 어제 셀트리온 공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 셀트리온 관련돼서 대응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이 공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떤 포인트 저희가 챙겨가야 될까요? 네, 우선 뭐 셀트리온 보유자 관점에서는 과거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모멘텀 반영된 이후 고점 대비 지금 저점의 하락률이 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보유자가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든 주가의 상황이 좀 연출된 바가 있었죠. 그런데 실적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2023년도 신규 출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에 대한 어떤 판매 승인 허가를 좀 앞두고 있고요. 바로 어제 확정된 베그젤마의 시판 허가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 동력을 좀 이루게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전체 시장 규모가요 8조 9,700억 원 규모인데 이 성분이 모두 다 셀트리온이 좀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특성은 원가의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셀트리온의 이 경쟁력을 통해서 이 약가 인하를 통한 시장 공략을 좀 더 가시화할수록 수익성을
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결론치에 좀 도출하지 않겠는가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교체 사용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유럽 의약품청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좀 된 적이 있었죠. 유럽연합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대체 처방을 좀 공식화했는데 자, 이에 따른 어떤 수혜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도 이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. 자,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약간 이날을 바탕으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어떤 수익성 개선을 이뤄야 된다는 어떤 숙제를 좀 안고는 있지만 반드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원가율을 경쟁 무기로 좀 삼아서 실적 수혜 점진적인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간다면 셀트리온 충분히 2022년도보단 2023년도 이후가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 공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자세하게 주가 전략을 또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올해 8월이었죠. 21만 5천 원까지 유지했던 주가가 최근 한 2개월 만에 거의 뭐 16만 5천 원대까지 지금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뭐 기조는 뭐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영향도 가장 좀 컸을 거고요. 과대 낙폭 구간이다. 그렇지만 실적 성장 배경 관점 너무나 지나친 과매도 구간 하에서 셀트리온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. 실적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의 시판 허가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오히려 포트폴리오 확장 부분에 따른 어떤 셀트리온의 실적은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.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. 저는 15만 6천 원에서 16만 7천 원, 15만 6천 원에서 16만 7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%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. 4분기 기조보다 2023년도 상반기에 신규 바이오시밀러 3종의 출시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다면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겠나 전망해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.